이렇게 한 700평의 대지가 여기에 2층에 세컨하우스가 평수를 그지 크게 할 필요 없이 마당을 이렇게 넓게 하니까 네. 여기서 저쪽을 내다보는데 2층이 또 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방 두 번째 이쪽 방이 좀 앞번이죠.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들어가서 무엇보다 네. 여기를 봐야 됩니다. 저 뷰가 여기서 앉아서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멈추면 이렇게 밀어서 보이는 것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캠핑 제국이 오늘 방문한 곳은 전남 순천인데요. 아, 이 산 중턱에 이렇게 한 700평의 대지가 네,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2층에 세컨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은퇴하시는 분들 또한 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꿈꾸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대지가 이쪽이 지금 총 한 700평 네, 대지를 꾸민 상태에서 현장 건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식 주택이죠. 이제 모듈러 주택을 구매하셔서 공장에서 생산한 후에 이렇게 현장에 이틀이면 설치가 끝나는 집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대지랑 땅값을 제외한 이 주택의 가격이 6,600만원입니다. 1층이 8평 그리고 2층이 9평인데 이렇게 모듈러로 주택을 지었을 때 훨씬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세금까지 포함하고 그러면 그래도 7,200 정도 되는 건데 자, 이 주택을 지은 회사가 대한하우징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네요. 경치가 네. 순천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곳인데 날씨도 되게 따뜻하고 네. 봄꽃이 지금 벚꽃이 다 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네, 이 예. 산 중턱에 지금 이제 이 건축주분께서, 예. 자, 보시면, 예. 이렇게, 이 모델을 구매하신 거죠? 그렇죠. 구매하셔서 제작기간 얼마 걸렸죠, 공장에서? 공장에서 한 20일 정도 걸렸어요. 20일 정도 걸려서 예. 설치는요? 설치는 이틀 정도 했어요. 이틀. 예. 평수가 1층 8평? 2층 9평. 2층 9평 해서 예. 17평형이죠? 그렇죠. 근데 외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여요. 예. 예. 높이가 얼마나 되죠? 높이가 한 5m 80 정도 될 것 같아요. 5m 80? 예. 자, 이게 이제 누레 농막이 아니라 이제 주택으로 그렇죠. 대지에 설치하는 건축 허가를 받고 짓는 집이잖아요. 예. 집이는 현장 건축이 아니고 모듈러 하우스로 예.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 앞에 지금 데크 공사가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 이 공사는 별도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 사장님이 네. 직접 하시고 직접 계시죠?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예. 직접 하시니까 더 정이 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같이 데크랑 어우러지니까 좋죠. 이거 완전히 별장이 됐습니다. 이 데크도 뭐 합성고로 까셨어요, 보니까. 합성고로. 네. 네. 그러니까 일단 6,6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업계에서는 가성비로는 아마 좀 따라올 회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품질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틀릴 거예요, 아마. 네, 일단 저 외형을 보게 되면 기존의 대한하우징은 이런 외형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메탈 사이딩하고 네. 이제 그걸 주로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외장재가 이제 엠블럭 사이딩으로 해갖고 합성목입니다. 네. 네, 손 뭐 보이스템 바를 필요도 없고요. 네. 뭐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썩지도 않고 하니까. 세컨하우스를 준비할 때 이제 이게 외부 쪽 마감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실 또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되고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오일스텐 발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네. 또 비가 맞고 나면 오일스텐이 희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또 썩게 되는 거죠. 다른 사이딩 제품도 썩진 않잖아요. 그거보다는 다 썩지 않는데 그 대신 또 녹이 나잖아요. 녹이 날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돌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나사가 있잖아요. 어닝 자리입니다. 어닝 아 자리군요. 예, 직접 장착을 거기다 그 파이프로 박아가지고 용접을 한 겁니다. 볼트를 박아서. 그렇구나. 이게 2층인데 이게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이동이 된 거죠?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송할 때 당진에서 여기까지 두 개로 차가 두 대로 온 거죠. 트럭 두 대로 그렇죠. 싣고 예. 저장 트레일러 싣고 네, 운반이 된 건데 예. 1층 하나, 2층 하나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서 온 거죠. 예. 궁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운송할 때 뭐 차체, 집체가 흔들리거나 뒤틀리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느냐.
그런 부분은 아마 화장실 쪽에 조금 타일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 그쪽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네. 여기 와서 이제 매질을 깨졌으면 매질 다시 다시 보수를 발라드리는 겁니다. 다시. 아, 그렇게 보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그렇죠. 이동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약간 돌출형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1층이 8평이고 2층이 9평. 9평이니까 1평이 더 커요, 위층이. 그렇죠. 근데 그런 구조를 뺀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2층을 좀 넓게 쓰시라고. 아. 똑같이 올라가면 2층도 8평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돌출을 시키면 2층을 네. 좀 넓게 쓸 수가 있으니까. 아마 건축주분께서 밖으로 나올 때 네, 네, 네. 주출문보다 이쪽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데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깔려있기 네. 때문에. 이쪽 공간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뷰가 네.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자, 보시면. 네. 아, 부럽네요. 너무 좋네요, 나도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네,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이 고가 되게 높아요, 지금. 자, 보시면 지형이 겁내 높아요, 지금. 여기 네. 이렇게 지금 다 작업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야, 그럼 창호를 좀 볼게요, 선생님. KCC. 네. 예, 22mm 노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이유리. 예, 예. 그러니까 안에가 진공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중창까지 되어 있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전면창을 뺐고, 이제 어닝을 달 예정이고요. 예. 자, 보시면 여기도 등도 달려있네요. 예. 저도 다 원래 달려있는 예, 거예요? 아니면? 예, 아니요, 사장님이 전기하시는 분이라 아. 저 등을 다 주셨어요. 아, 따로 설치해달라고? 이 콘센트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이 콘센트는 어떤 거예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열리면은 아무래도 플라스틱보다는 100번 낫죠. 아, 이거 약간 좀 더 견고하게 예. 물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쓸 수 있는 예. 거. 그때 우리 이제 하부 작업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이동주택이니까 운송돼서 왔을 때 이 하부를 좀 마감이 되어 있는데. 막았어요. 다. 이 안에 이제 원래는 이제 올려놓은 상태죠. 그렇죠. 네. 기초 위에 올린 거죠. 기초에 올린 거고 뒤에는 데크를 마감하셨습니다. 예. 나 이건 물론 농막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이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예, 당연히 막아야 예. 되는 거고. 그냥 중공이 나니까. 네, 중공 네. 나려면 또 이제 그 건축 기준에 맞게 그렇죠.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 단열 규정하고 유리 규정하고 그 출입문 그 방화 그 규정이 다 맞춰져 있어요. 네, 단열 기준은 어떻게? R23이 들어가 있습니다. R23. 네. 그러면 여기 100개는 250T 정도 돼요. 네, 250T. 예, 예. 250T 정도면은 25cm 정도의 그렇죠, 그렇죠. 충진재가 들어가고 예, 예.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건축법에 맞게끔 예. 제작이 되어 있다. 예. 여기도 출입문이 원래 이쪽이 출입문 같은데? 예. 얘가 출입문이었는데 네. 저 반대편이 출입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원래 배전판이 돼 있어갖고 들어오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원래 설계상으로는 여기가 예, 출입문이었는데 예. 여기 와보니까 출입문이 저쪽 바뀐 예, 거네요. 바뀌었어요, 지금. 아, 여기 출입문 쪽이고 예. 여기는 이제 뒤로 나오는 그렇죠. 출입문이 됐고, 근데 여기가 이제 마당이 됐잖아요. 예. 여기가 마당일 경우에는 이게 출입문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일로도 올라올 수 있고 저리로 그렇죠. 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배전판을 여기다 놓으셔갖고 예, 예, 예. 이건 원래 따로 설치하신 거잖아요. 예, 이번 직접 전기하신 분이라 전기도 제대로 했어요, 보니까. 야, 근데 여기 이 부지가 너무 넓으니까 진짜 여기 잔디만 끼면 넣으면 예. 잔디 까실 것 같아 내가. 예. 근데 저택 같아 저택. 근데 그치. 평수를 그지 크게 할 필요 없이 네. 8평, 9평 네. 해서 17평으로 해버리고 마당을 이렇게 크게 써버리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면서 이게 6,600이니까요 네, 네, 6,600만 원이니까 줄이면서 이제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를 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콘크리트 작업을 따로 하셨습니다. 여기 네. 하셔서 근데 출입문은 원래 여기는 출입문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그 밖으로 나오는 문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주출입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출입문을 하시는데 저쪽도 쓰실 것 같긴 한데 예. 배전판을 놓으시는 바람에 했는데 예. 출입문이 이렇게 있고 바로 주방이 들어가고 원래는 구조가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자, 이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소비자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에요. 6,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분들에게는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는 뭐 저도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근데 6,600에 만들 수 있는 이동주택의 뭐 퀄리티를 한번 같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가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뒤로 나가는 문이었는데 지금 주출입구로 쓰시는 바람에 출입구가 돼 있고 네. 네. 방충망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네, 방충망이 돼 있고. 해드렸어요, 딱. 건축법에 맞게 지어진 네. 주택이고요. 자, 바로 주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주방도 다 이제 색깔도 다 바뀌고요. 네. 아, 트렌드가 다 바뀌어 있고 이 물통도 되게 깊어요, 사각인데. 네. 실제 지금 쓰시고 있는. 네, 직접 이제 여기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상태는 아직 준공까지는 안 끝났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입주하시려고 네. 준비 중이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준공은 바로 날 것 같고. 네. 자, 여기도 지금 싱크대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싱크대 왜 주시죠?
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네. 네, 들어온 거고, 이게 후도 있고, 네. 여기 지금 인덕션. 인덕션입니다.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마 건축주분이 두 분이 주로 지내실 거기 때문에 주방이 클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자, 이건 어차피 정해진 모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주방을 좀 더 키울 수 있을까요? 하면 그것도 키울 수 있어요. 가능하죠. 이제 평수만 조금 늘려주면 네. 늘려준 만큼 평수만 계산해드리면 돼요 우리한테. 아, 그래서 평수 안에서 네, 또 그렇죠. 여기는 밑에를 뭐 8평이 아니고 뭐 9평 쓴다, 10평 쓴다 다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가 원래 주출입구였어요. 그거 이제 키웠어요. 한번 가보시죠. 지금 가보시면 네, 네. 원래 이게 현관이었기 때문에 약간 네, 현관이잖아요. 네, 근데, 타일 깔려 있고. 네, 이제 원래 네, 열심히 현관이었는데. 근데 네. 이제 어차피 저쪽 마당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신발장 네. 네. 그래 있고 여기도 에어컨 설치하셨네요. 직접 하셨어요. 에어컨. 직접 하셨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앞권은 이쪽이셨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네. 저쪽을 내다보는데 2층이 또 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1층보다 훨씬 좋거든요. 네. 근데 1층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장실도 자, 화장실 볼게요. 네,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네, 다 타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아, 네, 이동할 때 이 네. 매지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네. 타일을 잘 하셨나? 매지가 간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네. 잘 안 차간 것 같아요. 매지라는 게 이제 울빠짐 할 수 있게끔 네, 하얀 거. 네, 하얀 네, 이런 부분들.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할 때 네, 그렇죠. 조금 깨지거나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갈라진 부분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타일이다 보니까 네. 이런 거는 현장 이제 설치할 때 다 보수를 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위에 이게 열판이죠. 예, 열 복사 패널. 열 복사 패널. 예. 그래서 겨울에 샤워할 때 화장실 쓸 때. 그렇죠, 그렇죠. 이걸 틀어놓으면 이제 열이 나와서. 예, 따뜻한 나오고. 열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춥지 않죠, 예. 화장실이. 그리고 편백나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화장실에. 예. 자, 이 화장실 쪽은 지금 난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전기 강화마루기 때문에 난방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거식 보일러를 까든지 보일러를 까면 이 안에 엑셀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난방이 될 수가 있죠. 아, 여기 지금 타일 보수 해놨네요. 이렇게 써놓으셨네. 이거 약간 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 조금 이상이 생기면 이제 네. 우리 다음 주쯤에 내려와서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준공은 아직 안 난 거고 이제 곧 나기 때문에 이 문도 AS. 이제 화장실 문은 슬라이드. 슬라이드로. 네. 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벽 두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납 공간이죠. 아, 전기 온수기. 100리터가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리터. 네.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수납이겠죠? 네, 냉장고도 폭을 늘려줬으니까 이 냉장고가 들어간 거죠. 아, 이거 중고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쓰시던 거. 네, 네, 네. 넓이가 좀 넓어서. 그렇죠. 이걸 따로 부탁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가 맞춰드립니다. 아, 네. 그렇게 뺐고요. 네. 여기는 집성목으로 하신 거죠? 그 집성목이죠. 집성목으로 계단을 만드셨고. 네. 세컨하우스에도 수납 공간이 없다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번 열어보시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쭉 들어가고. 옷을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도 이렇게 다 넣으세요. 네. 굉장히 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수납이에요. 네. 다 수납이에요. 다. 어차피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이 수납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조상. 네. 좁으니까. 네. 이불을. 이건 이불 넣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도 이제 다.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이 계단바는 이제 멀바우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TV를 여기다 놓으셨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니멀하게 뭐 소파 넣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네. 그냥 편리하게 그냥 이런 거. 그렇죠. 예, 그 값싸게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갖다 네. 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TV를 놓는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1층이. 저희 같으면 2층에 놓고 싶어요. 그렇죠. 2층에 놓고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도 1층에 놓으셨어요. 1층은 좀 TV 놓는 공간이 애매하긴 해요. 예. 여기가 8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농막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 파낙 난방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기 강화마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강화마루. 예. 예. 2층 올라가는 쪽인데 이게 제가 텐바보드로 마무리가 텐바보드가 이게 또 군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타이틀 주셨네요. 예, 다 텐바보드. 아, 근데 여기 보시면 높이가 예. 겁나 높죠? 겁나게 높네요. 겁나게 높아요. 약간 총 높이가 얼마나 됐죠? 5,800. 5m80? 그렇죠. 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거 그 좁은 게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면서 커 보이죠? 네, 높아 보이는 네. 네,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여기도 이제 픽스창이 하나 있고 다 네. 픽스창인데 다 프로젝트 창이에요. 아. 문이 열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방충망. 방충망. 이렇게 내리면 되고. 네. 그래서 네. 픽스창으로 네. 다 로이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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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자, 계단은 멀바우로. 멀바우로 되어있습니다. 멀바우와 집성목으로 사용해서 만들었고, 네. 네. 난간 쪽을 철제로. 네. 철로 다 했어요. 네. 튼튼하게 다 네. 픽스를 해놨습니다. 흔들어도 뭐 네. 꺾일 일도 없고요. 안전 철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올라가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좀 더 웅장한 모습으로 그렇죠. 올라갈 수가 있는데. 템버버드를 넣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시면 이쁘잖아요. 더 이렇게 좀 약간 고급 주택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네,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저기 이제 물매죠 빠지는. 그렇죠. 약간 박공 형태로 네. 물매를 네. 아, 빠질 박공이잖아요 지금 가운데가. 네. 그리고 이렇게 넘어오시면 지붕이 박공입니다. 네. 사실 모듈러에서 박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보통은 네모 반듯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요 부분만 그러니까 1층보다 2층이 좀 낮은 거죠 좀 더. 그렇죠, 조금 네, 낮죠. 왜냐면 이 박공 때문에. 그렇죠, 조금 네. 낮아요. 네, 그래서 1층은 평이고, 네. 2층은 이렇게 박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2층이 네. 조금 더 낮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2층의 거실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보시면 둘러가면서 창이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창이 있고, 네. 여기 CCTV를 달아놓으셨습니다. 네. CCTV 달아놓으셨고 다 바꿔 보이게 해놨네. 네, 그래서. 이게 방이 하나, 네. 2층은. 여기가 방이 하나. 네. 그 다음에, 여기 문을 여시면, 방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조명도 보시죠. 레일 조명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방이 두 번째. 이쪽 방이 좀 앞방이죠.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들어가서, 무엇보다 네. 여기를 봐야 됩니다. 저 뷰가 여기서 앉아서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지금 하천 같은 게 흘러가면서. 하천이요. 작은 하천 같아요. 하천 흘러가면서 물도 많이 있고요. 네. 네, 네 2층 방이, 유리가 네. 창문이 되게 개방감 있게 만들어놨어요. 양쪽으로. 픽스 창으로, 그죠? 양쪽으로. 그렇죠. 여기 하나 있고, 이쪽도 이렇게 옆에 숲을 볼 수 있게끔. 네. 다 2층, 1층 다 프로젝트 창이에요. 다 열고, 네. 방충망 내리고. 네, 이렇게. 그 여기가 약간 짜투리 공간이 있네요. 네, 여기가 조금 있고. 네, 여기는 네. 이제 마당을 좀 볼 수 있는. 네, 이쪽 마당 볼 수 있게끔. 네, 700평 네, 마당을 네. 같이 볼 수 있는. 2층도 마찬가지 강화마루인가요? 그렇지, 네, 저기 강화마루. 네. 그리고 레일 조명. 네.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간접 조명도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있었는데. 네. 조명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 요 주택이 제작, 판매가가 1,600만원. 그렇죠. 부가세 별도.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가세 포함하더라도 7,200만원. 그렇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설계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만큼 가격만 정하면 그렇죠. 되는 거고요. 당연히 뭐 주택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겠고요. 그렇죠. 다 맞춰줘야 네. 이게 준공이 나는 거고 나는 거죠. 안 맞춰주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충남 당진에 있는 대한 하우징에서 만든 네네네. 제품이고 더보기에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아, 이 책이 딱 어울리세요. 멈추면 되게 밀어서 보이는 것들. 네. 자, 앞을 보시면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아, 좋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 그러니까요, 네.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